오늘 시간에는 누가 만물의 주제이며 누가 과연 구주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에 살면 애굽은 바로 왕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의 군대는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홍해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것,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마귀와 귀신들이 다 처단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귀와 귀신들이 처단된 게 아니라고요. 재림하심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인류의 속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근거를 다 마련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다 이루심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1차적인 구원을 이루었지만 결국에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마귀로부터. 아시겠죠? 그 마귀로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마귀를 박살내요. 그래서 재림하셔야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재림하실 때까지 살았다가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다 자기 개인적인 종말로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마귀의 공격, 귀신의 공격을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해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귀신에. 귀신에 시달린 정도가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고요. 환청, 환상. 귀에다 대고 머리에서, 아니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지시까지 내리는 이런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면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 조현증 이런 거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귀신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죄를 회개해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죄를 용서를 받아버리면 죽게 속하니까,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귀신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우리에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데 이 말씀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믿는 거예요. 사실하고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거예요.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게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오후에 또 공부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하나의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유다서 1장 4절 5절을 봅니다. 4절 5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단이라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단. 영적인 지가, 영적인 지혜로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천국 간다 라고 믿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로 깨달아버렸으면 이 사람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이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이 판결이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멸망과 흑암과 불의 형벌을 받을 이런 심판이에요. 이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 생욕거리라고 옛날에 개혁 한글판에 나왔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바뀌면서 방탕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부인했다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부인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 없어. 요즘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왜냐하면은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혼은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성한 그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육체는 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구약에 물질 세계를 창조했던 여호와는 물질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조잡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잡한 신, 저 핫바리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유다가 편지를 쓸 때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이 성경은 성경을 바꿔버린 성경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왜? 사도들로부터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잊어버리고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상기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주께서란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원문의 고대 사본에 가까운 데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 지금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할까 봐 바꿔버린 거예요. 주께서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야 저야 저희 교회야 여호와가 곧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했는데 육신 입고 오신 분이 그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입니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삼위일체로 해가지고 딱딱 나눠놔버렸잖아요. 나눠놔. 아버지, 아들, 영. 딱 나눠놨다 이 말. 천국에 가도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오른쪽에 아들의 보좌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성경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이 어딨냐 이 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실제 보좌가 있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지만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맨날 이 사도신경하면서 우편에 앉으셨다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아 우편에 앉아있으니까 보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가운데 단 하나가 상징적 표현이 그겁니다.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다른 건 다 실제고. 근데 다른 게 다 실제고 그것만 상징적이니까 그것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 줄 알아버리죠. 그런데 예전에 오래된 원문에 가까운 것을 분석했던 네스 알란드 28판이 나왔어요. 좀 됐습니다만은 28판에서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바꿨습니다. 원문에는 원래 예수님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주께서라는 말, 주례 말이 각주가 없잖아요. 표준 세번역 이런데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 여기 예수께서 또는 여호수아라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성경은 주께서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꾸는 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꾸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예수라고 하는 영어본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본은 그게 많아요. 우리 한글본은 단 하나도 이 주께서는 주께서지 예수께서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이 있는데요. 공동 번역은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구원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해냈죠. 그렇죠? 구약에 여호와께서 구원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너를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면서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 할 때 구원이란 말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너희는 이 예수아를 보라. 예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너는 이 예수를 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이시죠. 정확히 출애굽기 보게 되면 여호와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는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께서 백성을, 레스 알란드 28편은 예수라고 정확히 나와버려요. 27편까지는 주님이라고 해놨어요. 각지다 달아서 다른 걸 얘기했지만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 문장은. 그런데 28편부터는 바꿨습니다. 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구약에 어떻게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느냐? 여호와께서 이끌었지. 그러니까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주님이니까 주께서라고 바꾸면 좋겠다고 누가 바꾼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께라고 이게 의도적으로 유다가 쓴 거 아닙니까? 왜 썼어요? 여호와가 저급신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를 개박살 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구약에 창조하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시하는 그 예수님. 정확히 알아야 돼. 라고 유다가 개박살 내려고 일부러 써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여호와라는 걸 잘 안 믿는 시대에 돼버렸어요. 지금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만 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까지만 가고 안 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하죠. 부활 후에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귀신에게 정복,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이런 정신적 이런 질환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 축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따진다 간다면 그때 당시에는 1장 5절 여호와께서 아니 여호와라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는 안 믿으려고 하고 그쪽 이단 쪽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가려고 했다는 것을 반대하게 함이고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명칭입니다. 주제라는 표현이. 주제 들어보셨나요? 주제? 주인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주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로드죠. 마스터, 로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제라는 말은 오우너입니다. 오우너. 소유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자라는 말이죠.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하나이시란 말은 모노스라는 말인데 유일하시라는 말이에요. 홀로 하나이시는 한 단어예요. 유일하신 주제. 유일하신 주제. 한 분이신 주제. 이 주제라는 말은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자,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틀려요. 주님이라는 말은 예,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거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고 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정확히 다른 단어예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라 할 때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말에 주라는 말은 신앙의 고백의 대상으로서 주도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주인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것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할 때 주가 퀴리오스입니다. 예, 우리 주라는 말이고 여기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란 로드, 마스터라는 뜻이 아니고 데스포테스의 오너라는 말입니다. 오너. 그래서 이 단어는 정확히 다른 단어인데 이 주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붙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주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9절 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왔던 아기를 안고 정결례식을 하러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 보면 2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하나님께. 자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그럼 이 주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주제여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제여 하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주제여라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열두 제자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어요. 그때 그들이 나와서 하는 비는 기도에 나와요. 4장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달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라는 말이 원래 없는데 여기는 대라는 말을 넣습니다. 대주제여.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오너. 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당신이란 말이 빠져. 당신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 라고 지으신 그 창조주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대주제여. 이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주제, 주제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인데. 자,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 뭐라고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주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어느 교회가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회가 많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자격은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격은 갖추고 있다. 속성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지.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다고 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왜? 3일째 교리가 생겨난 것부터 그런 거예요. 니케아 정교회 이후로 3일째 교리가 4세기부터 생겨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자격은 있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들로 한번 정의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바로 그것을 전했던 사도들의 말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얘기하세요. 우리는 땡 잡았네. 시작. 우리는 땡 이런 교회를 만나기 어렵다. 아니 인터넷 조사해보시라고 그냥. 조사해보시라고. 에? 우리는 요 본래 그 믿음. 우리 선배들 최초에 가졌던 그 선배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제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표현할 때 또한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옆으로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쳐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주님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에 주제라는 말은요. 성경에 단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을 주제라고 표현하는 거. 예수님을 주제라고 표현하는 걸 두 번 나오고 하나님을 주제라고 표현한 것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한 번 아까 두 개 찾았죠.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4장 찾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주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 조기무 사모님 물 좀 더 주세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데스포테스 소유자여 주권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심판주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대주제여라는 말은 이게 그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주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과거에는 보좌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 성경을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지칭하는 표현으로 대주제를 썼으나 그 하나님을 찬찬히 보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주제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을 주제, 데스포테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한 번 더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셨던 주를 부인하고, 여기 주가 아니에요. 데스포테스예요. 주제를 부인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주제라고 베드로 후서를 번역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에? 아시겠죠? 번역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제라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주제를 써야지 예수님이 그걸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주로 바꿔버렸어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고 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말로 헬라 원문이 다릅니다. 정확히 달라요. 주라고 쓰면 안 되지. 주제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주제라는 말을 주로 바꿔놔버렸어요. 왜? 자기의 신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걸 번역할 때 자기의 신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의 아는 수준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소한 수준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원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제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그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은 구원자라는 칭호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누가 태어났는가? 자,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요.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예요. 소테르. 따라서 해보자. 소테르. 소테르. 네. 소조라는 말은 구원하다. 세이브라는 말이고요. 소테르. 구원자. 세이버. 네.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에 관한 말인데 구주로 번역을 했죠. 구주. 옛날에는 구라파를 구주라고 그랬나? 아니, 자우지가 이 구주라는 건 한자인데요. 예, 구원할 주인이란 뜻으로 구주를 썼는데 원문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가장 많이 지칭하는 표현이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표현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온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자를 쓸 때 구원자를 여호와를 구원자라고 쓸까요? 써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써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명칭은 누구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항상 써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구원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에게도 구원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디도서를 한번 봐봐요.
신약 성경 디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나와요. 디도서를 보면 깜짝 놀래버려요. 깜짝 놀래요. 제가 프린트물 하나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안 갖고 와버렸어요. 지금 설계 온고를 하나 안 갖고 왔어요. 아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스포테스라는 주제라는 단어 누구에게만 오래 썼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쓴 단어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도 그 단어를 썼다. 또 하나, 구원자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써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써야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 구원자, 소테르라는 말을, 구원자, 구주라는 말을 하나님에게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구주, 구원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에게 단 한 번도 안 씁니다. 오직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믿고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만 구원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구원자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구원자라는 명칭을 따로 독립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이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빛으로 나타난 그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에게도 구원자라는 명칭을 쓰고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정확했다면은. 자,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아니 원래 구주를 누구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났으니 우리 구주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주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2장 10절 볼까요? 디도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구주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3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는 하나님하고 구주 사이에 그리고를 빼버려 가지고 애매하게 됐는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또 3장에 볼까요? 3장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여기는 또 하나님이 또 썼어요. 그 밑에 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주를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주라는 표현,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도 쓰고 하나님에게도 써. 왜? 그는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렸거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버렸거든.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냥 자유롭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아버지, 아들 그렇게 부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안 되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분을 아버지로 알았어요. 이분을 아들로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여기는 또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고 사람인데 사람한테도 하나님
이게 됐다 이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한계인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전부 다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에게 구주란 말을 안 붙여요. 오직 누구에게만 붙인다?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1장 10 베드로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이렇게 한다 이 말. 자, 3장 베드로서 2장 20절 봅시다. 2장 20절. 베드로는 전부 예수님에게만 구원자를 써요. 왜? 자기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싶으로 직접 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계속 쓰는 거예요.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장 2절.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제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에게 명하신 것은 구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만 구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누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처음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맨날 들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하나님은 딱 됐을 텐데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 그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이것이 고착화가 돼버려가지고 이 구주 아니 구주란다 주제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면은 아 이거 아닌데 그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로 주제를 안 쓰고 이해가 안 되니까 유다서를 이 번역을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게 아니고 누가 구출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출했는데 예수님 구출했다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주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자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충성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충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죠.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우리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통전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구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에 아무리 떠들어봐요. 구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세가 충성했나 그런 말은 없어요. 신약의 성도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신 것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종합적입니다. 종합.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3절 이거 하나 딱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두 분으로 나타나셨다 정확히 알아요. 요한일서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요한사도에 지금 요한사도는 정확히 이제 종합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약간의 한계가 좀 있었어요. 유대인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못 벗어난 좀 있어요. 이방인하고도 안 친하려고 그러고 이방인의 복음도 좀 안 전하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열려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게 했고,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종합정리해서 말하는데,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들 속에 누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이도 동시에 믿는 거예요. 왜? 아들 속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부인해버리면, 아들 속에 아버지도 있었으니까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고, 아들을 신하게 되면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같이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또 아버지를 또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까지 동시에 받아들인 것이지, 예수님만 믿고 아버지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도 다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만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같이 믿은 거예요. 같이 믿은 거.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의 이후로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아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에 동의가 어려워요. 왜?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무슨 아들을 받아들인 게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냐? 아들을 받아들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전락해버리고, 천주교는 아기로 만들어놨어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로 만들어버려 예수님을. 마리아가도 모성이도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예수님에게 갈 수 있고, 마리아가 기도를 해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안 들어줄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이단이 생긴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는 하나님 아버지 있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한 분을 보지 못하니까 이놈 이단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놈 이단이. 이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락질하고 지금 한국계 이단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판을 칩니까?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만희로 오겠습니까? 안상홍으로 오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분명 아들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실은 주제 하나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나님도 구원자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소테르라고 표현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창조주로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예요? 구원자라고도 하나님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3장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소테르란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야샤입니다. 야샤. 구원자란 말은 야샤. 야샤. 그리고 구원이란 말은 예수아고요. 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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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는 야샤입니다. 4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 야샤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또 볼까요? 4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네. 야샤가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야샤가 없는지라. 내가 곧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로 오실 것을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49장 26절. 49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야샤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내 야샤다. 내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낼 때부터 자기가 야샤임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능자 또는 창조주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구원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출애굽 20장에는 내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만 신명기 5절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임과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도 표현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구원하러 오셨다가 정확히 다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해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왜 유다서 1장 마지막 절 읽으라 했느냐. 이제 유다서에 끝납니다. 이제 유다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을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주제라고 표현하면 유일하신 주제는 누구예요?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곧 여호와니까 결국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다는 유다서 1장 5절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이제 25절 축도상에 봅시다. 축도. 유다서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여기는 봐세요. 구주라는 표현을 원래 누구한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여야 되잖아요.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예, 물론 출애굽 때도 있긴 있었지만 예표고. 구원하러 직접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주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4절에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주인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딱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더 받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는 두 분이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두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한 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언급할 때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주나 주제라는 표현을 사실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고 구주라는 것은 예수님에 써야 되는데 엇갈리고 쓰고 있다. 유다서는 엇갈리고 이렇게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으니까 1장 5절에 주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다고 정확히 기록을 해버리므로 하나님 한 분인 걸 정확히 알아라 얘기를 했고 창조물을 만든 피조물을 만든 저급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지 영지주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평신도 입장에서 쓴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성경책밖에 없다 했죠. 야고보서하고 이 유다서인데 평신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받는가 하나님을 두 분으로 받는가 한 분으로 받는가
이 사실을 정확히 우리에게 또 알려주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저한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제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엇갈려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이 맞다. 이 성경이 맞다. 성경을 꽂힐 수는 없으니까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까지 쏙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원론도 지금은 변질되어 버렸고 초대교회